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는데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2023 대한민국 고졸 인재채용 엑스포를 열고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 취업, 후 진학 구조가 무너졌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면서 중소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7년 32.5%에서 지난해 45.2%까지 오른 상황. 반면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는 고졸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경제신문과 정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학력 중심 사회의 과제는 여전히 일남과 취업 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대교 교육대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도 고졸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2027년까지 마이스터고 10개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직업계고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엔 삼성전자, 포스코 등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생생한 채용 정보를 나눴습니다. 특히 은행권 상담 부스는 행사가 시작한 직후부터 학생들이 몰려들면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특성화하고 인재 채용을 위해서 신입회원 채용할 때에 ESG 동반 성장이라는 그 부문 내에 별도 채용 인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 참석한 인원만 2만여 명. 여러 부스를 다니며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부터 현장에서 즉석 채용에 지원하는 학생까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전역하고서 갈 수 있는 진로 쪽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제 전공과는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 학생들에겐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현규입니다.